네, 안녕하세요. 칵테일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소개해 보려고 지금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나온 아이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놈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오늘 새로 나온 아이예요. 패턴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줄루로 보일 수도 있겠고 화이트와 패턴리스로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화이트와 패턴리스입니다. 네, 화이트와 패턴리스가 어떤 거냐? 자, 화이트와 패턴리스는 콤보 모프입니다. 화이트 아웃이랑 열성 모프인 패턴리스가 합쳐진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이 패턴리스. 이 친구가 패턴리스예요. 그리고 화이트 아웃. 이 친구가 화이트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아웃과 패턴리스가 합쳐지면 바로 이런 녀석이 탄생하죠. 화이트 아웃, 패턴리스. 우성 열성 모프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빨라요. 재빠른 녀석 아주 재빠르고 사납죠. 와우. 자, 이것이 바로 화이트 아웃 패턴리스. 암컷 온도로 해칭해서. 네, 아직 색깔은 원래 이렇게 검은 티티한데 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쁜 아이가 잘 나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크게 되면 색깔은 점점 밝아지거나 흑갈색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크나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얘 뽀얗죠? 자, 요 친구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뽀얗게 큽니다. 네, 이것이 바로 화이트 아웃 패턴리스. 네, 거의 뭐 이런 갈색빛이나 이런 빛을 띠거나 좀 더 어두운 색깔을 띠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번에도 영상에 등장했던 요런 아이도 화이트 아웃 패턴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차이가 엄청나죠? 요런 색도 있고 요런 색도 있기 때문에 네, 색깔로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요런 패턴, 점박이로 큰다는 거, 그거를 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 아웃 패턴리스예요. 네, 주로 이제 다람쥐 같은 모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애가 바로 이 패턴리스 계열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백다람쥐 화이트. 네, 아까 걔는 흑갈색. 뭐 요런 아이들. 네, 그래서 이 아이들 네, 한번 소개하는 걸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칵테일샵이었습니다. 자, 안녕.